우리 식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뜨거운 열망 속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조체 110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고적이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정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협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 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에서 여덟 번째로 되는 당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당제 8차 대회의 소집은 사회주의 협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행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행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됩니다. 정결기간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이고 부국 강병의 대업을 실현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졸기차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총결기간 주체혁명협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본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자전과 번영의 새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찬란한 시대가 펼쳐졌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대배적 지위, 종합적 국력은 비상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당 중앙의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요리 없이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인내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당과 혁명 대오의 일심 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졌으며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과 자립, 자력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됐습니다. 백전백승의 향도자인 조선노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당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새로운 발전과 전진 방향을 가리키게 될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에 최대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혁명발전의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될 4.25 문화회관에 도착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4.25 문화회관 중앙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대회장은
전제적인 예지와 비범한 용도로 우리 당을 태양의 초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 당, 인민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지켜주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성운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5일 9시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 혁명의 탁월한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성운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함께 대배 초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선관 대배장은 존재적인 예지와 얼출한 영도력, 강인 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지키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박신성 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성운 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 환호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운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우리 수백만 당원 동지들이 애국 충성의 심정을 불태우며 정성 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 온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 동지들, 당 제7차 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 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 강화된 우리의 주체적 힘과 비상이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 지위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적이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의 요구를 심도 있게 분석 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이 간과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 형세의 변화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 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 사변입니다. 당대회 소집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 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협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 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 회의 소집 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쥐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이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결기간 중앙위원회 사업을 엄중히 정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 방향과 임무를 다시 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에 간고했던 영광 넘친 투쟁 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 대회 이후 반만년 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은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의미 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터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첩첩 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영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유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 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 목표와 투쟁 화합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미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 대회는 그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의 자기 사업을 실서 있게 하고 옳은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을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자 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서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 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 정화하고 앞으로의 전진 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요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당원들이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요해 사업은 조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중앙기관들의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어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의 검열 소자들에서는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 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적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 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 정역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 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당 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 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이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인 대회로 전투적 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 대회 결정을 전당의 조직적 의사로 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습니다. 당 대회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 재정 사업을 분석 총화하고 개선 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 규약에서 지난 시기 낡은 것,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 발전의 요구와 주체적 당 건설 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사업 정역을 전면적으로 여해하고 당의 강화 발전과 혁명 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층당 조직들과 도시군당 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 총화를 실속 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 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 돌파전의 기세 드높이 당 창건 75돌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 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 높은 자기 당의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 동지들과 인민들이 드높은 정치적 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전례 없이 장기화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 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 형세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재해 복구 투쟁에 모두가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6,000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페이지를 남기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도처의 수많은 전부들에서 우리의 당원 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 찬 전투 성과 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나는 겹사인 혼란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 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제 8차 대회를 굳건히 보유해준 전당의 당원 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수적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연을 비롯한 해외 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름으로 당의 강화 발전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 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의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75년 집권사를 80년대로 옥색에 있는 결정적 시각에 서 있으며, 수백만 조선노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확정하는 본대회에 대한 전 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을 절대 신뢰하고 받들어 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 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 정치 일꾼 대표 1,959명, 국가행정경제 일꾼 대표 801명, 군인 대표 408명, 근로단체 일꾼 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 보도 부문 일꾼 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당원 대표 1,455명입니다. 총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 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에서 8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위협에 철저히 충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국력 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고 역사적 리정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 동지들이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김재령 동지가 대회를 사회했습니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했습니다. 대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당제 8차 대회 집행부에 높이 모시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에 대한 여우와 같은 신뢰심과 충성의 마음을 우렁찬 만세 환호성으로 터쳐올렸습니다. 대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성은 동지,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 박봉주 동지, 박정천 동지, 김재령 동지, 리일환 동지, 최시 동지, 박태덕 동지, 김용철 동지, 최부일 동지, 김숙일 동지, 태형철 동지, 오수영 동지, 김형준 동지, 허철만 동지, 박명순 동지, 조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 김종관 동지, 정경택 동지, 김일철 동지, 임초룽 동지, 리룡남 동지, 김영환 동지, 박종남 동지, 양승호 동지, 리주호 동지, 동종호 동지, 고인호 동지, 김용식 동지, 최상권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수 동지, 리상원 동지, 리영길 동지, 김용길 동지, 강윤석 동지. 대회는 주석단 성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집행부 성원들과 종결기간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중요 전투단위의 모범적인 일꾼들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대회 초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철 전북의 청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수철 반제 민족민주전선 경량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초대됐습니다. 대회는 서기부를 선거했습니다. 대회 서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만 동지, 함용철 동지, 서경남 동지, 김봉철 동지, 강종관 동지, 김정민 동지, 리형진 동지. 대회는 다음의 의정들을 승인했습니다. 첫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셋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넷째, 조선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정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1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를 제작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동일주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업을 힘차게 전진시키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취향이 밝혀지게 될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게 되는 전체 참가자들의 끝없는 격정이 대회장에 찬원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보고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가리킨 위대한 전진 방향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힘있게 추진시켜온 당중앙위원회 사업 정령을 대괄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보고를 통하여 제7기 중앙위원회 사업 정령을 성과와 결함의 두 측면에서 엄정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되는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 그리고 조국 통일 위협과 대비 관계를 진전시키고 당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한 계단 추켜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금속, 과학, 전력, 석탄, 기계, 제철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기간 공업 부문의 현실태를 분석하시고 금후 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